경북의 자연과 볼거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경북은 자연 그리고 역사가 굉장히 잘 어우러진 고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꼭 가봐야 될 곳 한 세 곳만 찍어주시면 어떨까요? 경북은 좋습니다. 이제 안동 지역에 이렇게 하면 고택이 많습니다. 고택이 많죠. 아, 그 종손들이 종부들이 살고 있고 역사를 지키고 그런데 와서 하룻밤 묵고 가셔도 좋고. 네. 또 계곡도 계곡이요. 예, 불령계곡 같은 것도 그랜드 불령계곡. 네. 우주는 그랜드 캐년 같습니다. 한국의 그랜드 캐년이라고. 예, 그럼요. 아주 깊고 물도 맑고. 네. 거기 예, 들어가면 나오기 싫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럼요. 그래서 게 시원한가요? 아, 시원하고 도청에 한번 오시면 됩니다. 도청. 아 도청이요. 네. 이거 왜 도청이 일반 관청이 아니고 네. 이건 문화센터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인터뷰를 하고 있는 바로 이곳 바로 도청. 도청을 방문해 달라 이런 얘기군요. 그리고 하루에 2,000명 정도 관광객이 옵니다. 아, 지금도. 네. 학생들도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예, 학생들도 많이 오고 전국으로 오시는데 여기 와서 문화를 한번 보는 겁니다. 이게. 네. 옛날 고건축도 한번 보고. 아, 그래서 이게 정부가 이제 그 관공서를 지어서 국민들한테 확실히 낮은 자세에서 보는 그런 현장도 목격할 수도 있고 시원합니다. 한번 네. 꼭 오시기 바랍니다. 지사님이 특별한 어떤 과거를 추억할 수 있는 사진 한 장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데 네.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 19살에 구미 초등학교 교사로. 아 그러시군요. 네. 자 바로 이 사진이군요. 예예. 예. 자 여기 서 있는 이분이 바로 김관용 지사. 바로 저입니다. 예. 언제적입니까? 한 50년 전에. 50년 전이요. 반세기가 흘렀는데. 아 그때. 구미에서 교사 생활을 하실 때 찍은 바로 그 사진이군요. 그때 얼굴하고 지금 더 젊어 보이는 거야. 근데 학교를 사범학교를 나오셨어요. 네, 대구 사범을 나와서 아. 초등 교사를 했는데 네. 제가 잘하는 것이 지금도 미술을 잘합니다. 그림을 잘 그려요. 아. 풍금이라든지 저 올가는 잘 못 쳤고 네. 근데 그림을 잘 그려서 환경 정리도 잘하고 이랬는데 네. 그때 아이들하고 같이 했던 참 자랑스러운 사진입니다. 이게 제가 1995년도에 구미시장 나왔을 때 네. 보통 뭐 성가만 뭐 이렇고 이러고 이래 나오잖아요. 네. 그거 다 치우고 이 네. 사진 한 장으로 제목을 살아있는 양심. 아하. 교사 출신. 그렇군요. 제자들이 선거를 다 한 거죠. 자, 숨가쁘게 인터뷰를 진행해 왔는데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는 3년임 제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 아쉽게도 내년이면 이 경북도지사 임무를 마치게 되는데요. 멋진 마무리 어떻게 하실 건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살아온 삶이었습니다. 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선거제도가 없으면 도지사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스펙이 약하기 때문에. 도민들 뜻을 받들어서 하나하나 챙겨서 끝까지 최선의 모습으로 그것이 비록 작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갈 것입니다.